자,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 7번을 나누어서 함께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큰 주제 말씀 앞에서 오늘은 첫 번째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기쁘게 얘기합니다. 둘 다 좋지. 아이가 웃으면서 성적표를 내밉니다. 미술가, 음악가.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 요즘은 이런 성적표가 없으니까.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우리들이 생각하여 듣지 않으면 흘려버리는 일들,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잊고 놓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슬로건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게 그냥 글씨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말씀 앞에서 한번 리빌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나가고 있죠.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인류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사회가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리빌딩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10여 년 전 그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를 할 때 이 강대상에 느헤미야 벽돌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번의 말씀, 오늘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어요. 요 세 성경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답은 제가 다 얘기합니다. 자, 요 셋의 공통점은 셋 다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왕국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유대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자, 조금 이제 역사를 이해하도록,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혹은 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혹은 587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많이 데려갔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 근동지방을 세 개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왕이,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아시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꺼낸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율법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바사 왕국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꽤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수산궁 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을 다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수산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에스더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서로 그 시기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부터 들었던 소식, 그리고 그가 사람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유다의 형편이 어떤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들은 그 말을 듣고 그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소명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우리들의 돌아가는 이 일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잃어버린 세대, 그것이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제가 이제 오늘 원고를 보니까 지난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뭐가 기억이 되시나요?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막 그 여름 휴가철에 기승을 벌이던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보았던 기사였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의료진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검진하고 치료하는데 방호복을 입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면 오후 2시부터 4시 가장 힘든 시간에는 쉬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쉬지를 못한 거예요. 이유는 그 뜨거운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그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니 의료진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나간 거죠. 이 방호복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 그때 한 젊은 여자 간호사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이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앞모습은 찍지 말고 뒷모습을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땀띠투성이인 내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본다면 너무 슬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뒷모습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그 라텍스 장갑이죠,
그 장갑을 벗는데 땀에 범벅된 이 손에 피부가 함께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가 저 의료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나 일반 사람들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들었던 거죠. 느헤미야가요, 그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그거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그 기사들이 참 보면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 한 60% 이상이 대통령을 뽑을 때 찍고 싶은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으려고 한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아픈 비극입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데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덜 나쁜 사람 뽑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점점 방관자가 되고 외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황폐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방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그가 그 민족의 현실을 단순히 아파하고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소명자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이 훼파된 성벽을 바라보며, 그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부흥과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자,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과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사 나라 왕국 가운데 흩어져 있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율례와 규례를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이 일관성 있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모세에게 주셨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누구나 이렇게 징계하고 누구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셨던 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그들이 범죄했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해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찢긴 자가 되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번듯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게 멸시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처음에 부르셨던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열정이 뛰었던 제 가슴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왜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제가 아마 오래전에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벌어진 벌판을 이렇게 늘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굉장한 땅이야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집주인이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그 굉장한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당신이 보았다면 이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 이 좋은 생각에 나왔던 그 글이 제게 참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꿈꾸게 하시고 부흥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써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부흥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 들어서 저 스스로 참 마음이 아프고 저 스스로 저를 바라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 만나교회를 처음 담임할 때 저에게 가슴 뛰던 그 떨림이 왜 그때처럼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에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요즘 제가 회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들, 저, 우리들의 인생의 부흥과 성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후배들이, 누군가 어떤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나도 저기를 따라갈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저렇게 살면 민족에 소망이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기억해 주옵소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읽을 텐데, 읽다가 거기에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말 성경 가운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 이런 의미로 들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술관원 맡은 높은 직분에 앉게 하셨어. 그런데 사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cupbearer to the king. I was.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보니 내가 이미 뭐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부흥의 비전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리요, 이 자리가 나에게 소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인 줄을 알고 왕에게 가서 그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왕에게 고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이었던, 지금으로 이해하기에만 한 나라의 장관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가 바사 왕국의 고위직에 있는데
내 옛날 조상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그 얘기를 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두려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 이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The gracious hands of my God was upon me.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나에게 닿음으로 왕이 나의 요청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단순히 도우시는 손 이것 가지고도 표현이 되겠지만 The gracious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에게 다음으로 인하여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나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왜 리빌딩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나에게 닿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우울하고 암울하고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우리들에게 다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